오케이. 그래서 선생님하고 영어 공부하는 게좀 도움이 돼요? 오케이. 자, 먼저 복화 2의 8 단어들 만나보겠습니다. 플레이. PLAY. 그렇죠. 계속해서. Careful. 오. CAREFUL. 그렇죠. 계속해서. Fun. 그렇죠. 그 다음에. Watch out. Okay. 이거 해도 되고요. 같은 말 가르쳐 드릴게요. 같은 말은 be careful입니다. 왜 같은 말이 되냐면요. 얘가 무슨 시죠? 어떤 시 앞에 지금 뭐 붙여놨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조심하는이니까 어떻다 조심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watch out 할때 이게 둘이 합치면 조심하던데요. watch가 무슨 뜻이죠? watch만 하면 무슨 뜻이죠? Watch TV 이럴 때도 쓰이는데요? 보다 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시죠? 하다 시죠. Watch만 하면 보다인데, Watch out을 합치면 새로운 뜻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it down. Sit D. 그렇죠. Down은 반대말이 뭐죠? Down의 반대말은 뭐냐면, 일어서세요. Stand up. 됐습니까? 그니까 sit하고 stand하고 서로 반대말이죠. sit은 무슨 뜻이고 앉다, stand는 일어나다, 하다시로 반대말이고요. down 어디로? 아래로. up 어디로? 위로. 이것도 어찌시로서 반대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밖에 outside. outside. 그렇죠.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P. 그렇죠. Please는 선생님이 단어 뜻을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러니까 완전 관계없는 새로운 뜻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제발이란 뜻하고 기쁘게 하다는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말로 봤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Please가 그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Play도 놀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연주하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거 말고 또뭐 연극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어떤 단어의 뜻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단어의 뜻은 문장 속에 들어가면 정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카드놀이 하다. 그렇죠. play, card죠. 오케이. play cards.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게 많아요. 뭐 play chess. 이런 것도 있고요. 뭐 play, 사커 이런 것도 있고요. 조심해야 될건 악기를 연주하다 할 때는 플레이 더 피아노 이런 식으로 더를 써줘야 돼요. 됐습니까? 악기는 더를 써줘야 된다는 거 나중에 또 정확하게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운동 어떤 운동을 하다 할 때는 더를 안 쓰고 거꾸로 악기를 연주하다 할 때는 더를 꼭 써줘야 되는 것들 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억을 해둬야 돼 암기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 보내다. 그렇죠. Have fun. 그 다음에 우리 뭐뭐 하자. 그렇죠. Let's죠. 그래서 Let's는 어떨 때 쓰느냐? 뭔가 제안하는 표현할 때 쓰고요. Let's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되냐 하면 Let's 뒤에 무슨 시가 오는 것 같던 거요. 문장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면 자 단어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장을 만나보면 Let's 뒤에 무슨 시가 나와야 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거 아니네. 이거네. 자 가볼까요? Let's have fun 이러죠. Let's have fun. 그러면 let's 뒤에 지금 have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렇죠. let's 뒤에 하다 시가 오면 같이 뭐뭐 하자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이 하자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하지 말자라는 것도 나오네요. 그렇죠. Don't go 어디로? Outside. Outsid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Don'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 시가 오면 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할때 don't 뒤에 하다 시 don't go 가지 마. 오케이. 뛰지 마 하고 싶으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 되는 거죠. 우리 같이 뛰자 이러고 싶으면. Let's run. 같이 하자는 거예요. Let's 뒤에 run. run 하다 시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lease sit down. 그렇죠. Please sit down. 오케이. 그래서 please를 여기 쓸 수도 있고요. Sit down, please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건 이제 보통은 요 please를 여기다 쓰는 걸 좀 더 많이 쓰고요. 여기 무슨 시죠? 하다시죠. 뭔가 부탁할 때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할 수 있고 please를 넣으면 공손한 부탁이 되는 겁니다. Sit down,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해도 되고 please. Please 그렇죠. Please watch out. Watch out, please. Be careful, please. 오케이. Be 하다시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조심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하세요. 그렇죠. Let's play cards. Let's play cards. 이런 식으로 뭐 하자 했을 때 괜찮게 들린다. 그래 하자 할 때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냐? That sounds good.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 같이 하자라는 거에 동의하는 거죠. Let's play cards. That sounds good. 이런 식으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 수고했습니다.